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오늘은 패치하고 압도적으로 1티어인 탈룬덱을 해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나오든 아이템에 맞춰가지고 덱을 구성하는 탈룬덱을 해볼 생각입니다. BF 스타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템 초밥이라 조끼 스타트를 했어요. 100개로 덱을 하더라도 정석적인 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선지 탈론 그렇게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항상 아이템의 유닛이 맞아야 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세하게. 탐켄치가 붙네요. 지금 피오라 선택반자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코스트 선택반자 나오면은 웬만하면 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게 탐켄치가 2성이 붙었죠. 그럼 앞라인은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라인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딜러를 고용하는 게 좋아요. 딜러를. 근데 피오라는 딜러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피오라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저커 선반자를 무조건 사냐 안 사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잔나 무조건 사야 되죠. 필요한 기물은 무조건 사면서 가요. 100개로 갈 거니까. 초반 빌드업은 처음에 2성 붙는 거 기준으로 아이템 주면서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은 탐켄치가 붙었으니까 광신도제리가 좀 애매해요. 아유, 탐켄치 싸움꾼. 탐켄치 3성 찍고 싸움꾼댁 가도 되는데 이런 거는 갈 수가 없죠. 자, 암살자 받아주면서 탐켄치 저거보다는 탐켄치 싸움꾼 들어가는 게더 세겠죠. 용병으로만 쓰는 겁니다. 용병으로만 이렇게 하고요. 탈론덱을 할때 수호천사는 필요하니까 수호천사를 탈론 짬통으로 하나 아칼리한테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레벨업 빨리빨리 하면서 피 관리만 잘해요. 항상 1티어 덱을 할 때는 피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패 타고 뭐 아이템 먹겠다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플레이예요. 이제 지면서 먹는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붙어서 피 관리를 할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제 이길 수 있거나 피 관리 잘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피 관리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탈론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모르가나 템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탐켄치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 애니를 하나 집어놨어요. 저는 3행운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딱 행운이 마침 나왔네요. 연승에도 좋고, 좀 지더라도 아이템도 나오고, 니코도 나오니까 되게 좋습니다. 지금은 행운이 나왔으니까 레벨업해서 3행운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광신도는 포기하고, 이렇게 주는 대로 빌드업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템 준에 시너지를 맞추는 게 가장 세다. 혹은 2성 붙은 거에 위주의 시너지를 맞추는 게 가장 세다. 지금은 싸움꾼 아니면 암살자. 둘중 하나가 제일 세겠죠. 그래서 그 각을 봤는데 그쪽이 안 나오고 행운이 나왔으니까 행운 먹으면서 빌드업을 할게요. 자, 탈론 필수템은 일단 인피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보통 이제 정석적인 덱이 선지자 탈론이니까 탈론 인피, 모르가나 모렐로 이두 가지는 솔직히 필수입니다. 필수. 일단 장갑을 먹고요. 인피가 필수니까. 뭐 장갑 못 먹었으면 당연히 모렐로 재료, 지팡이, 벨트 뭐 이런 거 먹었겠죠? 이두 개가 필수니까 그두 개를 생각하시면서 초밥은 먹으시면 되고요. 자, 베인덱이 있죠. 여기 보면 다섯 마리니까 베인덱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티어는 이제 마스터 챌린저 다 다양하게 잡히는 구간이고요. 사이언스 좋습니다. 탈론덱의 재료는 항상 모으면서 잔나 사야겠죠? 이번 판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보시고 따라하면은 100개로도 할수 있다는 거. 사 선지자 탈론 이게 정석 덱인 거 일단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덱이 변형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굳이 삼신기를 말씀드리자면 탈론 수호천사, 인피, 정손 이게 제일 센거 같고요. 모르가나는 이제 모렐로의 주물력이나 연운템 이게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은 거 같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방템이나 완제템은 퀸이나 요네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돈 되게 많이 벌었죠. 일단 벨트 재료는 잘 나오네요. 그죠? 저는 이제 BF랑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100은 완성입니다. 팔고 이자 보고요. 근데 이게 하필 또 조끼가 나와가지고 연승 중인데, 제가 템은 이제 어울리는 유닛이 있으면 아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탐켄치가 2성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레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레드를 줄게요.
자, 행운을 쓸 때는 굳이 약하게 늘 필요 없어요. 3행운으로 연패를 하는 경우는 내 덱이 이성이 한 개도 안 붙으면서 처음부터 행운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많이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저도 되고 이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저 지금 아칼리 이성이 먹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자를 챙겨주도록 할게요. 자, 재료템 하나씩 모아주고요. 이렐리아 럭스. 아, 지금 이렐리아 럭스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센 스쿼드가 아니고 연승도 깨졌잖아요. 그럼 3행운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할게요. 되게 피관리도 잘 됐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항상 이제 7레벨 올인치는지 8레벨 올인치는지는 내 돈과 내 피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했어요. 피도 많고 돈도 많은 상황이면은 웬만하면 8레벨로 좋고요. 피관리를 일단 못한 상황이고 이성도 안 붙고 그런 상황이면은 7레벨 올인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저는 진짜 아이템이 뭐 유닛이 어울리면 무조건 만들죠. 다들 이제 벨트는 무조건 모렐로다 이러고 안 만들었을 텐데 탐켄츠가 이성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막 퐁당퐁당 해도 상관없어요. 행운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벨트 재료가 사라졌으니까 모르가나 아이템이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아이템 다 뺏겼네요. 그죠? 그렇다고 벨트 재료를 또 먹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곡궁을 하나 먹어서 탈론 인피가 제일 좋긴 하지만 혹시 모를 라위각이라도 보고요. 세주안이 나왔네. 일단 세주안이가 뭐 N이나 징크스보다 당연히 세겠죠. 그냥 7레벨 빨리 찍어놓고 행운도 먹고 있으니까 확률 올려서 탈론이라 모르가나 한번 노려볼게요. 자, 이거는 싸움꾼도 두 개 나왔으니까 사싸움꾼을 받아주면서 빌드업을 할게요. 뭐 제가 7레벨 진짜 돈 받아끊는 상황이면은 연승도 아니니까 레벨업을 안 했는데 지금은 행운으로 좀 스노우볼을 많이 굴렸죠. 이자 어차피 1원 2원 이거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자, 일단 이렐리아 이런 건 잘 나오는데 탈론이 잘 안 나온다. 그죠? 누가 먼저 맞을래?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지더라도 그렇게 세게 안 맞죠? 지금 아칼리 1성으로 7렙 40원을 3스테이지에 완성을 했어요. 그죠? 이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7렙에 올인을 치잖아요. 제가 7렙에 선택받은 자를 안 쓰고 있거나 7렙 스쿼드가 너무 약하면은 7렙에 돈을 쓴다고 했는데 자, 지금은 P85에 돈도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경우에는 8렙미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8렙미로 좋냐면요. 자, 보시면 근본템이 없죠. 근본템 모르가나 모렐로도 없고 인피도 없어요. 그죠? 일단은 워익 사면서 워익한테 수호천사 라이 넣어주고요. 잠깐만. 아, 잠깐 행운 빠졌네. 바보같이 했다 이씨. 아이, 행운 이게 이제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행운이 빠진지를 제가 좀 실수했네요. 실수. 자,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어차피 돈 많이 벌었고 7레벨까지 안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던 부분이 있는데 왜 팔렘리롤이 좋냐면요, 모르가나 모렐로 없죠. 탈론 인피 없어요. 그러면은 7레벨 돌려서 모르가나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아이템에 덱이 맞아야 세다고 했는데. 자, 지금 워익한테 템이 들어갔으니까 사신성을 맞춰주고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이번에 빌드업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7레벨 올인 쳐서 모르가나 선택받은 자가 나온다고 쳐도 아이템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론덱에 꼭 사선지를 쓴다는 생각을 접고요. 이럴 때는 모르가나를 쓰는 게 아니라 2선지로 줄이더라도 좋은 유닛을 쓰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외 상황이에요. 예외 상황. 자, 이렐리아 일단 붙었고요. 자, 돈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8레벨을 갈 수 있는 상황이면은 누구보다 비싼 유닛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두 개 뺀다고 치면은 좀 잔나 자리에 질리언, 오르가나 자리에 뭐 이즈리언 아니면 다른 5원짜리 유닛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행운 안 받았으면은 행운 좀 많이 먹었을 텐데. 그죠?
좀 아쉽지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요. 자, 이 다음에 항상 이렇게 8레벨 갈 때는 4-5 라운드를 지난 다음에 8레벨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BF겠죠? 자, 아이템도 하나 딱 챙겨주면서 지금 밑에 있다고 제가 절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들 7렙 0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8렙 50원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자연스럽게 모렐로 나오고 인피 나오고 하면은 그보다 좋은 상황은 없죠. 자, 일단 쉔 신비 줬어? 좀 아쉬운데? 근데 이건 지금 리롤 좀 많이 할 거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요네? 자, 일단 잔나도 붙이고요. 재료는 일단 다 삽니다. 모르가나도 사고 다 사요. 탈론 한 마리 나왔고요. 질리언 나왔고. 잠깐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거 잠깐만 조금 필드가 조금 이상하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탈론한테 1성이라도 인피 라위를 주고요. 지금 왜 그냥 바로 1성인데 갈았냐면 인피 라위 2성 짬통이 없었잖아요, 그죠? 같은 1성이면은 탈론이 더 세니까 탈론한테 준 거고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어차피 모르가나도 지금 잘 안 나왔고 모르가나가 나온다고 쳐도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요네도 나왔고 요네 좀 잘 또 5원짜리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5원짜리 다 사세요. 이렇게 요네가 이상 붙었네. 자, 이제 필드가 이제 누누 빼고요. 누누랑 세주안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 조율자는 맞춰주고요. 3 신비술사, 3 선지자가 좀 불편하죠. 근데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너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싼 유닛 많이 들어가면은 좋다. 비싼 유닛을 사기 위한 시너지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시너지 뭐 10개 갖고 있는 깔끔한 사람보다 그냥 5원짜리 많이 들어간 사람이 더 세다는 거죠. 저거 불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지금 창고 보면은 5원짜리 다 사놨어요, 그죠? 럭스랑 이렐리아가 지금 붙어 있는데 럭스를 쓰는 이유는 현혹술사랑 모르가나가 되게 유닛이 좋아서 쓰는 건데 모르가나를 만약에 안 쓴다고 치면 럭스 자리도 비는 거예요. 럭스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렙을 돈 되게 많은 상황으로 올 수 있으면 5원짜리 유닛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면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일단 리롤 치고요. 일단 탈론도 이상 붙여야 되니까 5원짜리 다 사면서 이제 5코스트가 좀 잘 붙네요, 그죠? 카시오페아? 저거는 무조건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사신비술사에 황혼까지? 그렇죠? 이렇게 조합을 맞춰주는 거예요. 굳이 모르가나에 집착 안 하고. 그리고 요네는 원래 주물력템이나 블루가 되게 좋은데 이렇게 이성이 빨리 붙었으면은 그냥 어떤 템이든 다 몰아주세요. 저 템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탈론템이 뭐 완전히 근본, 탈론템이 좋긴 한데 완전히 근본도 아니고 탈론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요, 모르가나가 잘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조합이 굉장히 세죠.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요, 아이템에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구렙 가도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제가 항상 아이템 준 거는 이성 붙여야 된다고 했죠. 세트는 포기하고 탈론 붙이자. 지금 럭스랑 지금 암살자랑 고민 중인데 파이크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는 지금도 충분히 세니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론이 되게 빨리 붙은 것도 아니었고 탈론템이 완전히 근본도 아니고 모르가나가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모르가나 한 마리도 안 나왔죠. 그리고 모르가나 아이템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근본 탈론을 제가 이긴다, 그죠? 이거는 근데 암살자를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이렇게 비싼 유닛만 쓰면은 저 뭐 사선지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비싼 유닛 쓰는 게 훨씬 세다. 아, 여긴 질 것 같은데? 이를 내야 삼성? 자, 신성덱이죠? 제가 워익도 되게 좋다고 했어요. 이렐리아 좀 아쉽게 진 것 같네요, 그죠? 원래 탈론이 워익한데 조금 약해요.
워이 키운 사람한테 조금 약해서. 자, 아이템은 지금 도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도장 뺏겼죠. 그러면 이건 그냥 침묵의 장마 먹을게요. 침묵의 장마. 이건 선택이었어, 선택. 이건 정답이 없었고요. 저는 이제 후반에 오면 올수록 침묵의 장막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장을 먹었어요. 자, 베인덱이 나오죠. 저분이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저분 몇 등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서 베인 진짜 좋아요.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침묵의 장막 적중시켜주고요. 자, 뭐 사선지자 근본 정석대가 아닌데 엄청나게 세죠? 뭐 아리 궁 하나도 못 쓰고 쓰네? 다 저한테 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5원짜리 2성 유닛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면서 붙는 대로 넣어주고 제일 쓸모 없어 보이는 걸 하나씩 빼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암살이 셀까요? 아니면은 아지르 2성 들어간 게 더 셀까요? 혹은 우코 2성 아무거나 리신 2성 이런 거. 자, 엄청 세죠? 보세요, 보세요. 상대의 암살자도 되게 근본이에요, 근본. 당연히 이 암살 파이크 2성보다는 이 암살이 없어지더라도 아지르 2성이 붙으면 당연히 아지르 2성 넣는 거예요. 비싼 유닛이 굉장히 좋다. 시너지를 신경 쓸 게 아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파이크 버리면서 아지르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게 물론 8레벨에 5원짜리 유닛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니코 좋고요. 이게 5원짜리 유닛이 잘 나오는 판이 있고 뭐 탈론이나 모르가나가 잘 나오는 판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5원짜리 유닛을 다 넘기고 모르가나 탈론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아지르한테 니코를 쓰고 9레벨을 갈게요. 아지르 니코 쓰면 확실하게 9레벨까지 갈 수 있죠. 자, 얼신 같은 거는 그냥 질리언 궁 빨리 쓰게 질리언한테 주겠습니다. 질리언 궁 빨리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카시오페아 저격 잘 했고요. 자, 보시면 베인도 엄청 근본인데 뭐 아무것도 못하죠. 이번에 릴리아 뭐 세트 이런 거 다 버프 먹어서 굉장히 좋아요. 고밸류 덱이. 그리고 설계를 한 거죠. 나는 모렐로가 없으니까 모르가나가 필요 없다. 차라리 비싼 유닛 쓰자.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모렐로라는 아이템이 있었으면 당연히 모르가나를 사면서 그 정석덱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석덱은 무조건 사면서 5원짜리 유닛도 필수적으로 같이 사라는 거죠. 아리 삼성이야? 자, 아리 삼성도 제가 이겼죠? 와, 아리 삼성이 6등? 이게 일반적인 사선지 탈론이었으면 절대 못 이겼어요, 아리 덱을. 뭐, 딱히 뭐, 운이 없던 판은 아니었고요. 근데 뭐, 상대방들도 되게 운이 좋은 판들이죠, 다. 탈론도 되게 빨리빨리 붙었고, 여기도 뭐, 리신 2성에다가, 아리 삼성도 있었고요. 근데, 고밸류 덱이 다 이긴다? 이번 판도 제가 볼 때는 이번 판을 무조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판 굉장히 도움되는 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겼죠? 제가 항상 이제 9레벨은 돈 한 20원 이상 있을 때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로 9레벨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은 이제 뭐 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장갑이 하나 있으니까 도장 만들게요. 자, 원래 같으면 후반에는 또 서풍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서풍을 먹어도 되는데 5원짜리 2성 유닛한테 도장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도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리신 넣어주고요. 5원짜리 다 사세요. 케인이 붙었네. 그러면은 당연히 리신보단 케인이에요, 그죠? 리신보단 케인, 당연히. 아이템도 잘 가져왔어. 아이템도 잘 가져왔네요. 지금 이번 판에 모르가나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면 절대 1등 못했다.
몰랐으면 그냥 6등 이하였겠죠? 6등 이하? 7등 아니면 8등이었어요 분명히. 아리 삼성도 6등 했으니까. 아, 좋습니다. 일단 3등 이상 확정?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조율자 시너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렐리아, 이렐리아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3조율자보다는 당연히 2조율자로 내리더라도 뭐 세트 2성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하나씩 부시너지를 빼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결국에 보면 아 이거 봐봐요. 베인 되게 좋죠. 베인 살았어요. 베인도 제가 볼 때 저 없었으면 1등이었어요 그죠? 제가 질 수가 없어요. 5원짜리 유닛이 이렇게 이성이 잘 붙어있으면 굉장히 셉니다. 그죠? 아무것도 못하죠? 저기도 밑에서 죽었나? 어, 다 죽었네. 이렇게 해서 1등 했는데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